자, 이번에는 NHN 알아보겠는데요. NHN도 네이버의 전신이죠? 맞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게임사로 시작한 NHN이 그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NHN은 2013년 8월에 검색 부분은 네이버로 이제 분리가 됐고요. 네. 게임 부분은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이 됐는데요. 종합 게임 포털 한 게임의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된 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분할 직후에 한국 대표 빅테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게임만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서 치세 확장에 나선 겁니다. 회사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할 이듬해인 2014년에 고도소프트와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했고 2015년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클라우드 시장이 태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클라우드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이처럼 매출 다각화 전략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적 역량을 결집을 했고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9년 4월에 NHN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NHN이 된 것인데요. NHN이 진행하는 10년간의 경영 행보는 외연 확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출범 당시 게임 사업이 유일한 매출원이었는데 지금은 게임은 물론 기술, 결제, 커머스, 컨텐츠로 사업 영역이 다각화됐습니다. 사업 다각화 성과로 연간 매출도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었군요. 예, 네. 연간 매출. 자,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발표를 했던 대로 자, 국내 대표 빅테크로 도약을 한 건데 또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성장 비전을 발표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게임사로 시작한 NHN이 10년 만에 종합 IT 기업으로 변화했는데요. 실제로 2003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 구조가 매우 다각화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 부분에서 100%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게임에서 20%, 결제 광고에서 42%, 기술 커머스 컨텐츠 등의 영역에서 33%를 매출을 올리는 종합 IT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빅테크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을 지금은 완전히 이룬 모습이죠. 네. 그런 NHN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내놨습니다. 키워드로는 내실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꼽았는데요. 신규 먹거리를 마련해 글로벌 톱티어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국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해외로 나가보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실 강화 글로벌 진출을 키워드로 꼽은 이유가 네. 좀 있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NHN은 10년 만에 매출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외연 확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내실은 비교적 약한 편으로 꼽히는데요. 예, 영업 이익률이 최근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기준 영업 이익률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를 괜찮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좀 문제가 됐습니다. 2022년에 영업 이익률이 1.85%로 이제 대폭 하락한 것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본데요? 예, 이때 비용 관리가 조금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리고 외연 확장이 치중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그 2022년에 도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3.8%로 회복하긴 했지만 IT 기업치곤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NHN의 신규 성장 비전으로 내실 강화를 꼽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사업 다각화보다는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겠다라는 포부를 대외에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실 강화와 함께 글로벌 진출도 성장 비전으로 꼽았는데요. NHN은 전체 매출의 현재는 25% 안팎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여기에서도 좀 비전이 필요하겠죠. 네. NHN이 공개한 비전은 기술을 통한 연결 서비스 강화로 좀 추격이 됩니다. 이와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서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과 고객을 연결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이 이제 핵심 비전인 것인데요. 이 핵심 비전을 실현할 그 분야로는 커머스와 클라우드 분야를 꼽았는데요. 커머스와 클라우드요? 예, 맞습니다. 네. 상품을 사고 파는 이런 연결 서비스를 플랫폼 역량을 통해서 구축하겠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NHN이 이제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건데 내실 강화, 수익성 강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 NHN의 사업적 비전을 네. 이제 그 꾸준히 이제 실행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 DNA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출범 당시에 선언했던 빅테크 도약을 10년 만에 매출 다각화라는 성과로 이어졌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변화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한 셈입니다. 이런 NHN이 그 비전으로 내실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꼽은 만큼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얼마나 실현할 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발씩 전진하는 모습 상당히 투자자분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